주레비스트로요. 오늘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실패 확률 제로, 철판구이 맛집의 황금 비율로 만드는 진짜 야끼우동 바로 가시죠. 자, 우리 양배추를 사시면은 크게 하는 착각이 중국집처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통째로 준수비스트로는 가정용 레시피를 보여드리고 있죠. 집에서 할 때는요, 놀랍게도 다 아시겠지만 한 장씩 뜯어서 사용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양상추도 동일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저번에 제가 양배추 컨텐츠 올려드릴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양배추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쓴맛이 생겨난다고. 이게 그 정도로 큰 스트레스를 애한테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 때는 한 장씩 뜯어서 사용하시면 이 친구가 오래가요, 맛이. 그리고 보존도 괜찮게 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다가 이쑤시개로 막 꽂아넣는 그런 내용도 있죠. 양배추는 100g 정도를 사용할 겁니다. 볼게요. 이렇게 100g 꼭 안 맞추셔도 됩니다. 그냥 어바웃을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한 두 장 반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장 반은 씻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씻고 올게요. 자, 양배추 씻는 거는 다 아시죠? 양배추는 흐르는 물이나 담가놓는 물에다가 잠깐 담가가지고 한 1분 안쪽으로만 담가두셔도 충분합니다. 식초, 뭐 알칼리 뭐 하는데 그냥 물로만 해두셔도 충분하고요. 어차피 농약 다 흡수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물로 한번 담가주셨다가 흐르는 물에다가 싹 한 다음에 물기를 그냥 탈탈 털어주시고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이 심지 부분. 심지는요, 손님이 드시잖아요. 손님이 드시는데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자르실 때도 좀 약간 듬성듬성 자를 거예요. 오늘은요, 그 한입 크기 정도나 잘라서 진행을 할 거예요. 한 이 정도 크기감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입 사이즈. 듬성듬성 손으로 찢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 크면은 큰 대로, 너무 작으면 작은 대로 줄기 부분은 이런 식으로 찍어 눌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중요해요, 이런 게요. 그쵸, 우지지직 소리 나죠? 이런 식으로 살짝살짝 칼집을 넣어주는 것도 센스긴 해요. 손님이 딱 보셨을 때, 아, 이 집이 짠, 손님에 대한 마음가짐이 되어 있구나, 이런 느낌을 전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진행을 하시면은 가장 이상적인 사이즈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당근인데요. 자, 당근도 막 섬세할 필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미아의 음식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남기는 부분 없이 듬성듬성 잘라주시면 돼요. 요 정도 사이즈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스틱보다는 약간 짧고 그런 느낌으로. 자, 그리고 여기서 파의 하얀 부분을 사용을 하시는데요. 파의 하얀 부분을 사용하시는데 파를 썰 때요, 일반적으로 써는 게 아니라 정말 가늘고 길게 썰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스키야키 집에서 먹는 그 사이즈예요. 엄청 길고 얇은 그런 사이즈가 되겠고요. 너무 또 얇으면 또 얘네들 이렇게 탈락돼 버리니까 어느 정도 두께감은 있되 약간 비스듬하고 길게 잘라주겠다라는 느낌 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두꺼워도 안 되고 너무 얇아도 안 되고, 아우 좀 까다롭죠. 오늘 요리가 좀 귀찮아요. 그만큼 오늘은 FM이고요. 약간 왕도를 따라가는 느낌의 그런 레시피가 되겠어요. 뭐 국민 레시피라면은 국민 레시피. 보통 요 정도가 1인분에 사용하는 양이 되겠어요. 더 하셔도 상관없어요. 나는 파가 좋아요, 사장님, 이러시면 더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자, 그리고 오늘 제가 미박 삼겹살을 미리 준비를 했어요. 지퍼백에 담가가지고 미온수 넣고 버리고, 미온수 넣고 버리고, 5분 단위로 하시면 되겠죠? 이러면 금세 이런 식으로 해동이 아주 맛있게 되니까요. 이건 셰프님들이 이미 검증을 끝낸 맛있게 해동하는 방법입니다. 아셨죠? 미박 삼겹살 준비를 했어요. 자, 이 친구는 다시 스탠바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야끼우동의 만능 소스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만능 소스가 뭐냐? 이대로 섞어서 사용하시기만 하면 되고요. 오늘은 양을 좀 일부러 많이 할 거예요. 2인분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1인분을 하셔도 어떤 분은 짠 게 좋고 어떤 분은 밍밍한 게 좋을 테니까 일단은 양을 살짝 많이 해보고 다 넣으시면 안 되고 추가 가감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걸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굴소스예요. 굴소스. 굴소스를 4티스푼. 굴소스 자체가 핵산계, 아미노산계, 자연 MSG죠. 굴소스가 사기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신 거예요. 간장도 4티스푼을 넣었어요. 양조 간장 기준이겠죠? 자, 그리고 시로다시를 2티스푼을 넣을게요. 이 시로다시라는 게 다시마와 가츠오부시에서 나오는 그 다시지루, 육수죠. 이 육수에 으스그치 쇼유와 미림, 그리고 설탕, 표고버섯 액기스 같은 걸 넣은 한 방으로 만드는 혼합조미료라고 할 수 있어요. 시로다시가 없으신 분들은 더보기 보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설탕을 1티스푼을 넣을 거예요. 다 부피기량이죠, 오늘? 1티스푼 넣고. 그 다음에 오늘의 비밀 소스.
우스터 소스예요. 이대로도 충분히 맛있지만 우스터 소스를 넣으면은 그 현지에서 먹는 그 향이 딱 나니까 우스터 소스를 이렇게 골고루 섞으시면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 이게 맛있다 라고 하면은 좀 저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린 기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게 맛이 솔직히 이대로는 안 나요. 수많은 그 요리 유튜버 분들이 이렇게 해야 맛있어요 저렇게 해야 맛있어요 라고 하시는데 이 맛을 하면은 솔직히 부족하고요. 솔직히 가게에서 쓰는 마지막 킥은요 혼다시입니다. 혼다시 혼다시를 진짜 조금만 넣을 거예요. 혼다시가 없어요 그럼 미원 쓰셔도 되는데 혼다시가 가게에서 먹는 진짜 맛의 킥이다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혼다시를 넣고 안 넣고가 그 맛의 묵직한 게 그리고 그 한 끗 다른 혀에 감기는 그 맛이 아예 다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양을 넉넉하게 쓰니까 넣어가면서 이게 맛있다 맛없다 맛을 보시면 되겠죠. 요리 마지막 파이널을 조리하실 때요. 일단은 이대로 만능 야끼우동 소스가 끝났습니다. 요대로 쓰시면 되겠다. 자 그럼 바로 조리하러 가보셔야겠죠. 가보시죠 여러분. 자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한테 해당이 될 텐데 한국에서 솔직히 맛있는 우동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시판 우동이죠. 그래서 보통은 일본에서는요 우리 그 한국 생생우동처럼 반조리품을 팔죠. 냉장으로 유통을 해요. 일본도 야키소바면 우리 중화면도 냉장으로 유통하잖아요.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 그걸 어디서 구해요 여러분. 뭐 대기업 거 냉장 우동 쓰시면 오늘 요리 다 망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목넘김이 중요한 우동이기 때문에 그 우동면을 쓰시면 오늘 망하는 겁니다. 오늘 망하는 거고 제휴를 맺은 그런 냉동 우동이 있어요. 냉동 우동을 쓰시는 게 가장 맛 재현에 좋고요. 오늘 냉동 우동을 어떻게 가장 맛있게 먹는지를 알려드려야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팔팔 끓고 있잖아요 지금. 냉동면을 실제 냉장 상태에서 유통하듯이 반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완제반제 하시면은 업계 분들이 알아들으실 텐데 자 냉동면을 팔팔 끓는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식죠? 식어도 상관없어요. 왜 식어도 상관이 없냐? 식냐 안 식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뜨거운 물에 얘네들을 집어넣었다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여기서 풀어주는 겁니다. 바로 풀어졌죠? 그쵸? 센터까지 얼음 있는 부분까지 다 열교환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끝이에요. 여기서 바로 빼주시고요. 찬물로 박박 씻고 올게요. 이 과정이 왜 중요하냐? 전분을 이 표면에 묻어있을 수 있는 전분기를 싹 제거를 해주시는 게 바로 그 포인트예요. 냉동면에는 약간의 전분 성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써버리시면 질척질척하게 돼버린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 박박 씻는 과정을 거쳐서 전분기를 쫙 빼주겠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빨리빨리 움직일게요. 면 불어버리면 안 되니까 빨리 올게요. 자 그리고 제가 무쇠솥을 준비를 했어요. 따라 하셔도 되고 따라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자 기름은 미리 둘러놨어요. 자 기름은 둘러놨고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오늘 이거를 제가 꼭 보시라고 권장을 드리는 포인트는요 오늘은 누가 만들어도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고요 초보자분들이 하셔도 정말 쉽게 따라 하실 수가 있으니까 구독 알람 하시고 꼭 한번 따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만들기 쉽고 누구나 엄청난 퀄리티를 낼 수 있으니까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서 진행을 할 거고 자 무쇠솥도 예열은 필요합니다. 준수비스트로 예열 포인트는 뭐죠? 삼식이죠. 3분 중강불로 히팅하고 2분 레스팅하는 거죠. 기름이 전체적으로 돌 수 있게끔 해놓고 오늘은 코팅팬으로 하시는 게 좀 스트레스를 덜 받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토치질을 하려고 해서 무쇠를 사용했어요. 코팅팬에 토치질하면 코팅 난리 나니까 코팅팬에다가 토치질 하지 마세요. 무쇠 아니면 스테인레스로 하신 다음에 연마제를 사용하셔가지고 스테인레스는 정리하시면 되겠고 무쇠 같은 경우는 그냥 쓰셔도 되죠. 자 열이 더 도는 것 같아요. 해볼게요. 자 오늘의 포인트 바로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포인트는요 야채를 볶는 데 있어요. 야채는 단단한 녀석들 순서대로 볶는 거 아시죠? 보통은요 넓게 펴가지고 고온에서 약간은 탄 부위가 보이듯이 익혀주는 게 야채 굽는 포인트인데 저는 그렇게 너무 하고 있을 틈이 없어요. 엔진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 빨리빨리 보여드려야 되니까 지켜보시다 보면 하얗게 올라와요. 그러면은 열이 돈다는 의미예요. 바로 양배추를 집어넣었고요. 양파를 사용하는 레시피도 있어요. 양파 쓰셔도 되는데 양파가 질척해지는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겠어요. 그렇죠 양파 쓰시는 분들 일단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레시피대로 해보시고 자 불을 좀 올릴게요. 미리 야채를 먼저 볶는 이유는요 그것도 있어요. 사실은요 무쇠가요 기름을 좀 온전히 둘러야 나중에 해산물이라든지 육류를 구울 때 좀 덜 달라붙거든요. 익으려고 하네요. 자 이때요 소금 후추 간을 한번 싹 할게요. 간도 따로따로 간을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너무 많이 간해버리시면 안 됩니다. 후추는 흑후추다.
그 양배추에도 산소압이 일어나서 물이 빠지잖아요. 그것도 미리미리 열을 다 빼주겠다라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시고요. 약불로 줄이고 파를 넣습니다. 여기서요, 오래 히팅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아우러 주겠다라는 느낌으로 파를 마지막에 한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는 거의 생파입니다. 여러분들은 집에서 일일이 여기다가 그을린 자국이 있을 때까지 히팅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저는 오늘 그럴 시간이 없어서 자, 보시면은요, 누가 봐도 아부리가 됐죠? 약간 과한 게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 아우러졌을 때 티가 나요. 맛도 티가 나고요. 약간 과해야 티가 납니다, 여러분. 확 태워버리시면은 탄맛 나요. 약간 과했다. 그 불향이 확실히 불향이 달라요. 이거 하고 안 하고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야채를 빼주고요. 오, 부끌부끌하네요. 불냄새 장난 아니에요. 야채를 볶은 그 기름 그대로예요. 이 위에다가 자연스럽게 베이컨처럼 길게 말아놨네요. 불을 끄고요. 좀 재밌게 유통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가위질을 좀 할게요. 되게 신기하네요. 기름이 엄청 나왔죠? 그쵸? 이게 포인트예요. 이 산단바라를 쓰는 게 뭐 의미가 있어요. 좀 그래도 길게 길게 할게요. 길어야 재밌지? 면이랑 딸려올 때 재밌을 거 아니야? 그쵸? 자, 이렇게 하고요. 큼직큼직 고개를 진행을 했어요. 여기서 포인트예요. 잘 보세요. 우동을 자, 조금 많이 했어요. 약간 넉넉하게 해야 그래도 보시는 분이 왜 이렇게 볼륨감이 적죠? 이러시면 안 되니까 살짝 많이 합시다. 자,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불 올려주시고요. 사케예요, 사케. 정종을 넣고요. 여기다가 생강을 한 꼬집 넣는 레시피가 있어요. 생강 한 꼬집 넣으셔도 너무 좋습니다. 이 알코올이 날아간다 할 때 정도까지 해주세요. 기름이 엄청 많잖아요. 이 기름이 많기 때문에 면이 그 기름을 다 흡수해요. 엄청나게. 자, 여기서요, 아까 볶아놨던 야채들을 넣어야겠죠. 불향이 와, 완전 엄청나네요. 어마무시한 기름이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 눌러붙어도 좀 신경 쓰지 마세요. 전체적으로 아우러졌어요. 그 다음에 뭐겠어요, 여러분. 뭐긴 뭐겠어. 우리 소스를 다 넣으시면 어떤다? 짜다. 그러니까 1점 반만 넣고 진행을 할게요. 최종 조리가 되겠네요. 아우, 기분이 너무 좋아요. 색깔 너무 잘 나왔죠? 뭐 있어요? 별거 없잖아요. 진짜 쉽죠, 여러분? 특이한 재료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너무너무 좋죠? 자, 소스가 딱 요 정도 색깔이 날 때까지 너무 밝다고 느끼지 마세요.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너무 좋아. 그만! 아까 반 넣으란 거 잊지 마세요. 조미에 가감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세요. 자, 바로 플레이팅 넘어가 봅시다. 춤추는 가츠오부시를 보기 위해서겠죠? 아오노리를 아오누리는 조금만 뿌리는 거 아시죠? 아오누리 너무 많이 뿌리면 텁텁해지죠? 계란을 넣어주고 빼주고는 여러분 자유예요. 좀 그럴싸라고 얘 좀 갖고 왔어요. 썰어야 되는데 미안, 썰 시간이 없었어. 내가 까먹었어. 미안해, 여러분. 나름 그래도 구색은 갖췄네요, 그쵸? 먹어볼까요? 잘 먹겠습니다. 우와, 나는 참지 않지. 가운데부터 먹지. 오, 열기 올라오는 거 봐. 열기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쫘아. 오, 탱탱. 자, 한 입에 잘 먹어보겠습니다. 안 짜다. 좀 그래도 소스는 적당하게 쓰는 게 좋겠어요. 와, 너무 맛있다.
전집 그 느낌 그대로예요. 불향이 거의 제정신이 아닙니다. 야, 남아 비루 먹어야 되겠는데? 비루가 없네. 진짜 운동해서 맥주를 안 먹어요. 와, 적산강도. 맛있다. 딱 좋아요. 오히려 일본 현지 본토 가시면 좀 짠 거 아시죠? 와, 비주얼 어떡할 거야. 오. 와. 양배추도 분량 제대로. 와, 돼지고기 너무 맛있어요. 좀 느끼하다 싶으면 적생강을 뿅. 아, 이 하모니. 적생강은 있어야겠다, 여러분. 보이시죠? 오, 이 차비 없는 비주얼. 와, 아, 진짜 미쳤어요, 맛이. 여러분은 혹여 실수하실 수 있으니 소스를 3분의 1씩 넣고 맛보세요. 나는 딱 알맞게 들어갔습니다. 우와, 와구와구 먹어주겠어요. 와구와구 보이시나요? 진짜 와구와구다, 그쵸? 와. 와, 코에서 불향이. 와, 적생강. 와, 너무 맛있어. 딱딱하냐 안 딱딱하냐? 전혀. 완전 누가 이렇게 마음 씀씀이 좋게 썰어주셨을까? 나야. 아, 야, 고기 보이세요? 고기도 미쳤다. 자, 오늘의 준수 비스트로 재밌게 보셨을까요? 오늘은 진짜 왕도 중에 왕도라고 불리우는 진짜 맛집의 비법들만 가지고 왔고요. 이렇게 분리해서 조리와 조미를 하는 것도 실제 철판구이집에서 야키소바나 야키우동을 만들 때 진행하는 방법을 그대로 차용을 했습니다. 손이 느리신 분들도 할 수 있겠고 요리 초보분들도 손쉽게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항상 그렇지만 맛있는 음식을 드시는 분들께 뽐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음식을 먹는 행위를 통해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그리고 휴식과 정서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저희 준수비스트로에서는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애쓰지 마세요. 차분하게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휴식하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하고요. 이번 주도 시작이죠. 출퇴근길, 등하교길, 지친 시간에 눈을 잠깐 감고 전철 속에서 버스 안에서 준수비스트로와 하루를 복귀하고 지친 일상에서 스스로를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보세요. 자, 슬슬 가게 문 정리해봐야겠죠? 구독자 재호님께서 남겨주신 편찮으신 어머님을 위한 매콤한 볶음우동, 요것도 촬영 끝났으니까요. 구독 알람 꼭 하시고요. 한 끗 다른 매콤 볶음우동까지 다음 시간 기대해주세요. 자, 진짜 가게 문 정리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준수비스트로였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